승리를 거두면서 파이널까지 이끌어갈지. 하성빈은 여기서 경기를 끝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선두권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두 포인트 하성빈이 먼저 따고 있습니다. 김현서 공격. 하성빈이 앞서 있습니다. 2대2 동점. 인더탑 스핀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갔어요. 김태준 코치한테 배웠거든요. 또 그런 인연이 있군요. 네. 네. 근데 또 대광 중 이 서울에서 계속 생활을 했었던 선수입니다. 네.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참 좋은데 산청군청은 사제지간들이 같은 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서브 4대 3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동점으로 만듭니다. 두 팀 모두 다 5연패, 4연패, 연패 늪에 빠져 있는 팀의 대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이겨. 자, 받지 못합니다. 이번엔 약한 5대6에서 하성빈 서브. 네, 네. 스코어 변함 없습니다. 자, 그럼 하성빈. 와, 받아쳤습니다. 자, 그대로 김현서 여기서 점수를 쫓아가야 되는데요. 아, 게임 포인트 하성빈. 그럼 자, 네 번째 에이스 매치 두 번째 게임 해봤는데 벗어납니다. 이번 상당히 힘들어하는 김현서. 아, 그러나 찬스볼 1대2. 아, 타이밍 뺏기면서 하성빈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톨 선제 3대2로 앞서갑니다. 2대4. 자, 이번에는 많은 승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자, 서브 득점. 네. 영리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4대5. 하성빈 선. 야, 다행입니다. 김현서 6대5. 시원한. 아, 하성빈 승이 느껴졌습니다. 6대7. 백핸드 탑스. 이 리드를 잡았을 때 잘 지켰어야 되는데. 자, 지금 2점 차 뒤져 있습니다. 자, 이번엔 회전입니다. 아쉬움의 미소. 그러나 한 점 리드 키면서 하성빈 쫓아갔고요. 야, 그러나 이걸 또 옮겨주고 했습니다. 하성빈 한 점 추격하는 하성빈의 서브. 공격 성공합니다. 왔어요. 라이널. 넷. 넷. 아, 밖으로 나. 화성시청이 5연패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현서의 점수차도 한 점 차입니다. 아, 김현서 밖으로 나.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